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잉여맨 집에서 한 달째 살고 있는 백수 대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 집에 살고 있는 아들 봄수는 왜 바보가 된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삼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알아서 새해 복. 아이, 이 복은 또 어디서 난 거야? 아이. 정말로 신기한 녀석입니다. 도대체 왜 바보가 됐을까요? 학교 갈 좀 봬야지. 세수를 해볼까? 좋았어. 역시 세수는 상쾌한 아침에 하는 변기물 세수가 짱이지. 잠깐만 다시 비누칠 하고. 다 했다. 세수 끝났다. 학교 가야 돼.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저 친구는 왜 저런 바보 짓만 골라 하는 걸까요? 학교 가야지. 어? 어? 집에 가야지. 학교 집에 가야지. 야, 봄수야, 너 학교 안 가고 왜 또 왔어? 빨리 학교 가. 어, 마땅. 학교 가야지. 아빠, 학교가 모였어요, 아빠. 도대체 왜 저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정말 봄수는 바보인 걸까요? 아빠. 아, 나 오늘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았다. 빵점 맞았어. 봄새도 너 또 빵점 맞았어. 당연하지. 아, 여기 빵점 이거 시험 문제 좀 보자. 아유, 시험 문제. 아유, 뭐야 이. 아빠도 모를 걸 봐도. 오빠. 여기 네. 1번에는 덧셈을 해야 되니까 3번이지 문제. 이거 답은 왜 이렇게 바보야? 뭐? 아니 아 2번은 어 요루루가 7살인데 문제를 푸네. 아 요루루는 엄청 똑똑하다. 어? 이거는 좀 많이 쉽잖아. 아니 봄수야, 이거 요루루도 푸는 문제는 네가 왜 빵점 하지 마. 어떻게 한 개도 못 맞추면 어떻게 해. 요루루는 7살인데. 내가 아니야. 아이 안 되겠다 요루야. 응? 이거 시험지 들고 가서 봄수 오빠 좀 알려줘. 초등학교 문제인데 네가 풀 수 있잖아, 그치? 응, 그래야겠다. 오빠 따라와.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 봄수는 왜 저렇게까지 바보인 걸까요? 야, 그것이 궁금합니다.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어? 어이, 아무것도 아니야. 어이, 쟤. 너 뭐 하고 있냐, 거기서? 뭐가 그것이 알고 싶어, 너는, 어? 아이, 형! 어?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 뭔데? 그, 봄수는 저렇게 멍청한데, 어? 요루는 저렇게 똑똑하고. 왜 봄수만 저렇게 멍청한 거야, 어? 형 닮은 거야? 아니, 나도 어렸을 때 공부 잘했는데. 너? 그러니까 그럼 형수님 닮은 건가? 아유, 우리 여보도 공부 엄청 잘했어 어렸을 때. 어이, 그럼 왜 저러지? 사실은 말이야, 아주 슬픈 사연이 있어. 태태가 어? 봄수가 원래 말이야. 아 요루야.
아, 잠깐만, 나 뽀로로 봐야 돼. 아이, 요루야, 뽀로로 그만 보고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뽀로로 놀이하고 놀았어. 요루루가 지금 6살이잖아, 그치? 응, 6살이야. 그러니까 너희 오빠는 8살이야. 오빠야가 8살이야? 그 오빠가 너희 오빠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데 벌써 상장만 20개야, 20개. 20개? 많은 거야? 아이, 엄청 많은 거지. 나중에 요루루도 그 초등학교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자. 알았지? 오빠처럼 되자. 알겠어. 이거 봄수가 올 시간인데. 봄순가?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유, 봄수 왔구나. 일체 강령하셨사옵니까? 그래, 아유. 아유, 봄수야. 네. 오늘 그 공부 열심히 했니? 아, 정말 유익한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고 또 배워왔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님,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뭐지? 네, 이번에 나온 시험 성적인데 이번에도 역시 전교 1등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아유, 역시 봄수는 8살답지 않게 정말 공부도 잘하고, 아유, 내 아들이지만 영재란 말이야. 영재, 천재야, 너는 천재. 내가 볼 땐 하하, 과찬이십니다, 아버지. 너 그리고 너 저번에 그 대학교 그 문제를 풀었더라고. 네가 대학생 문제를 풀었던데? 사실이야? 그저 논리적인 생각에 추론했을 뿐. 사실 풀었다고 할 순 없지만 뭐 어느 정도 내용은 맞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 아이고, 역시 내 아들이지만 너무 천재란 말이야. 시험 성적, 전교 1등이네, 또 오늘도. 맞습니다. 하하. 아이고. 봄수야, 아무래도 요루도 영재, 너처럼 영재로 키우고 싶은데, 아빠는. 네가 좀 요루 좀 공부 좀 알려줄 수 있니? 6살이지만. 뭐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우리 귀여운 요루를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아버님. 아, 요루야, 오빠한테 전교 1등 50번 한 오빠한테 아유, 공부 좀 배워. 지금 올라가서. 알겠어. 자, 요루야, 가자. 네. 우리 신나는 수학과 과학의 세계로 떠나보자고.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은 8살인데 저렇게 공부를 잘하고 말도 이렇게 똑부러지게 하지? 아유, 내 아들이지만 이거 진짜 이거 TV에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영재란 말이야, 영재. 천재야, 내가 볼 때 천재야. 요루야, 우리 한번 신나는 수학과 과학의 세계로 떠나보자꾸나. 너는 앞으로 장차 잉씨 가문에서 훌륭한 과학자 또는 수학자가 되어야 한단다. 자, 그럼 오늘은 과학을 배워볼 거란다, 요루야. 알겠지? 싫은데. 자, 소리. 소리는 매질에서 진동하는데 이때 소리는 반구면파란다, 요루야. 반구면파는 역제곱의 법칙을 따라서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면서 소리가 줄어들게 되지. 요루야, 듣고 있니? 요루야, 그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나는 저런 거 지루해서 너무너무 싫은걸? 나는 뭐가... 새가 될 거야, 새. 요루야, 내 말 잘 들어. 새가 되고 싶다고? 아니, 네가 저기를 뛰어내리는 순간 9.8의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면서 너의 질량만큼 너는 가속도가 붙어서 추락하게 될 거야. 네가 만약에 날고 싶으면은 너의 질량을 버틸 수 있는 날개로 부력을 만들어야 해. 아니, 양력을 만들어야 해. 알고 있어, 요루야? 네가 그걸 버틸 수 있겠어, 요루야? 여기 날개 있는데? 아니야, 그 날개로는 너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양력을 생성할 수 없어. 빨리 일로 와, 요루야. 안 돼. 그러다 떨어진단 말이야. 안 돼, 요루야! 오빠야, 괜찮아?
아이, 요루야 울지 말고 빨리 나한테 아빠 설명해, 설명 좀 해봐. 무슨 일이야? 나 세수 들려고 창문을 나갔는데 오빠랑 같이 떨어졌어. 아, 근데 요루는 왜 멀쩡한 거야? 오빠를 깔아 뭉겼으니까. 아. 어이, 봉수야 괜찮아. 봉수야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어휴, 2층에 떨어졌네 얘가. 봉수야 일어나봐. 멀쩡하네. 하늘 나라 땅 요래 우리 세대 땅새 새땅생 새. 요래야 무슨 일이야. 봉수야 왜 아빠야. 아빠 기억하겠니? 아빠 땅. 아빠 저왕. 뭐야. 아빠. 왜 갑자기 옷을 벗어 봄수야? 옷 같은 거 불편하단 말이야. 나는 이게 편해. 오빠가 바보 같았어. 유리야 우리 올라가서 한 번 더 다이자. 재밌다. 이럴 수가. 봄수가 뭔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 바보가 됐잖아. 에이, 어쨌든 에이, 그렇게 된 거야 태태가. 이야, 그럼 봄수가 요루 대신 요루를 살려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지? 이야, 에이, 봄수 그럼. 착하네 착해. 뭐야 아빠 침이 안 멈춘당. 에, 봉수야 그 입을 닫으면 돼. 입을 오므리면. 입을 닫으면 돼? 침 안 흘려 그럼. 근데 입을 어떻게 달지? 어떻게 닫다? 너무 바보다. 에, 그래 착한 바보야. 착한 바보 그래도.